자, 그럼 여기서 잠시 작별의 시간이군. 나와 카루는 이 근처에서 볼 일이 있다. 볼 일? 왜? 또 무슨 일인데? 인어 향수나 살까 한다. 고 해두지. 우리 것도 사다 주는 것인가? 인어 향수라니, 호수에는 신기한 게 많군. 유사에는 고래와 인어를 이용한 상품들이 주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고래 기름, 인어 눈물, 인어 향수, 고래 요리 등등 다양하죠. 오, 저기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는 것 같소. 병아리 고래 맛 아이스크림. 아, 정말 저런 게 먹고 싶은 거야. 보기에는 이상해도 의외로 먹을만해, 정어리는. 난 정어리 맛보다는 청새치 고래 맛이 궁금하오. 길잡이께서는 이번에도 동행하지 않는 것이오. 길잡이라는 것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뿐,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소관이 아닌 것이지. 틀리지는 않으나 정 없이도 들려. 올바르게 들었어, 이상. 내가 너희와 나눈 정도, 나눌 정도 없으니까. 하, 나 참. 이런 잡담이나 나누고 있으니 정 같은 소리나 듣지. 파우스터 씨, 저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리 파견 나온 LCCB 직원들로부터 유사 안, 황금가지가 있는 로보토미 지부의 위치를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전달받은 마지막 접선지 위치에 따르면 이쪽입니다. 아, 좀 으스스하네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파호? 저를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말투군요. 전달받은 장소는 이곳이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먼저 도착한 건가? 비포팀이라더니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 하는 건 그래? 정확히 정정하자면 저희 쪽에서 1시간 30분가량 늦었습니다. 이상하군. 지난번 제2사에서 만난 LCCB 대원들은 훨씬 전부터 대기. 기다림의 끝에 숙면을 취하기로 한 것 같다. 시간이 몇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아, 미안하오. 급히 향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러면 그런 사고까지 예상해서 일찍 출발했어야지. 어? 아이쿠, 이런. 명찰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단정한 매무새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어라? 명찰에 질척거리는 게. 명찰은 자극적인 효과를 위한 연출이었어. 자자, 어디 뭐였더라? 림버스 컴퍼니 비포팀 팀장. 겁도 없이 우리 구역에서 걸리적거리고 있더군. 볼품없는 연출이라 걸리적거리는데. 뭐 분하기 전에 본론부터 말해. 어휴, 이 지각한 놈들이 성미는 또 급하네. 들어봐, 너희 황금 뭐를 찾고 있지? 그 자를 어떻게 한 거지?
아이, 목숨은 잘 붙어있으니까 염려는 마시고. 인질 협상을 하자는 거라고. 우리가 사람 가지고 한두 번 장사한 건 아니라서 말이야. 간단해. 돈을 주면 당신네 친구를 풀어준다. 안 주면 친구께서는 이곳이 바로 관짝이 되어버리는 거지. 납치범이었냐? 더러운 자식들. 잠깐. 그 자꾸들 성미가 급하셔.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시려는 분이 계시네. 협상이 잘못될 경우에도 친구는 관짝행이야. 돈만 깔끔하게 주면 너희는 불련한 친구랑 황금 그 모시기를 찾으러 가시든가 하면 되는 거야. 쉽잖아. 그럼 우리가 맛집은 풀코스로 알려줄게. 서비스로. 이 더러지가. 자자. 알았어. 그쪽이 말하는 바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끼리 잠깐 얘기 좀 나눌게. 괜히 우리가 여기서 눈에 띄게 행동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섣불리 움직이다가 정말 납치된 LC12대원이 죽기라도 하면.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다. 황금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턱대고 돈이 될 것 같은 자를 납치한 것 같군. 지금껏 황금가지를 빼앗으려는 악인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무작정 강도질을 하는 자는 또 처음일세. 얄팍한 알맹이 없는 장난질이다. 섣불리 목이라도 휘둘렀다가는 파악되지 않은 저놈의 동료. 더 크게 보자면 이 구역을 주름잡고 있을 수도 있는 조직에게 쫓기게 되겠지. 유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우리에게는 상황이 상당히 불리해진다. 그러게. 조직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대사를 들으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니 보였지. 그런 거라면 규모가 작은 조직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규모가 작으면 그냥 싹 다 조지면 끝날 일이잖아. 인질을 처리하기도 전에. 아니, 그 말대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저 조직 추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일 수 있다는 거지. 정말로 저희가 돈을 안 주면. 진짜 저런 것들을 수틀리면 죽인 후에 시체도 영원히 못 찾게. 어딜 가나 있는 더러운 버러지들. 돈을 주겠다? 저것들한테요? 기어이 미치신 거죠? 변명은 관심 없고요. 이게 관리자님이 내리신 최선의 판단 맞아요? 판단에 대한 의심은 불필요하다. 네?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지. 판단은 곧 명령이다. 의심은 곧 불복이고. 이스마일, 니놈이 얼마나 뛰어난 물개든 간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나한테 직접 해라 말라 하는 말 없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은 편하실 때 내려주세요, 관리자님. 대박. 이스마일 씨, 방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러면 인질로 잡혀있다는 LCCB 대원이 화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때문에.
그때처럼 에피씨와 서드씨처럼 불과 몇 달 전일 뿐이었어요. 그새 잊은 건 아니시잖아요. 이건 일주일 정도 됐네요. 당연히 LCCB 대원은 아니고요. 옷을 보아하니 이곳 청새치 항구로 놀러온 관광객들이네요. 호수에서 관광을 다닐 정도면 부자라는 소리 좀 듣고 살았을 텐데 돈을 보내지 못할 리는 없었겠죠. 납치, 협박, 살인 이런 조직은 모습만 조금씩 바뀔 뿐 오래전부터 유사 이곳저곳에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잡초같이 사방에. 오히려 여기서는 해적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인지를 돌려줄 것처럼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상대에게 더 이상 뜯어낼 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닌 듯하네만 어째서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곳은 관광지 아니었던 겐가? 이런 경우엔 보통 엄청나게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경우가 많겠지. 그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오? 이런 악인들이 도시를 굴러다니는데 아직 도시의 해결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틀림없소. 그렇지 않다면 빈곤한 자가 많아 의뢰하지 못했거나 지금이라도 정의로운 협회에 서신을 보낸다면. 제발 돈키호테 씨, 아직도 그 정의와 악인 타령이에요? 현실이 그렇게 안 보이나요? 본인은! 아니야 그냥 말하지 마요.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거. 답답하니까 자꾸 말하게 되네. 항상 이딴 식이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기만 하잖아. 지금쯤이면 만나기로 한 LCCB 대원에게 정보를 얻고 있었어야 했는데. 너희가 자초한 거야! 이 근방은 다 우리 구역이라고! 우리 조직으로 말하자면! 올 거면 그냥 빨리 오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작 터뜨려주지. 흠! 시시게! 팔 하나 가져간다. 관찰을 끝났습니다.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적확한 한압이었어. 힘들군. 그러니 알아서 잘 피해야지. 루키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불길 속으로. 그치? 승객이 딱콩 한 번 먹였어. 다 죽어라. 좋아. 다소 유리하구려. 알레! 유쾌한 결투였네. 메피가 배고파했어. 바람구멍을 내. 잘됐다. 그치?
원조 자리. 야호, 이기는 편. 한바탕 해볼까? 우리 편. 아까처럼만 해. 그럼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마시마가 터뜨려줄게. 물론 회사카드로. 핫샤! 단테님 봤어요? 적들이 흔들흔들. 깡차! 아니야? 어,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자! 승객이 따콩 한 방 먹였어. 그대로 젖구려 피어나라. 완벽한 한 방. 시원한걸? 얼얼하지? 좀 하세요. 다소 유리하구려. 운이 따라준다면 좋겠네요. 파쇄 완료. 이 공격은 꽤 먹혔... 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단테님, 봤어요? 너무 쉽군요. 그대로 접근. 어. 다시 못 살게 보는 일은 없을 것이오. 혼자서 적을 전부 쓸어버리시다니. 그들이라. 생명 활동의 정지를 확인했다. 우리 보스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당히 용서를 구하면... 잠깐! 왜 자꾸 말을 끊는 거야! 다가오지 마! 아, 그거 잘 됐네. 보스가 있으면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시간 까먹기나 하고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컨테이너들은 셀 수도 없이 많고 그걸 하나씩 억지로 열어가며 썩어가는 시체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고 한 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죠? 살려줘! 보스가 있는 곳, 이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위치 찍어요. 갈 곳 나왔네요. 가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LCCB 직원이 서로 있을 겁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돈벌이에 대한 기대감에 따르겠죠. 죽어 있을 수도 있겠군. 최악의 경우 시체라도 찾아야 해요. 뭐라도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마주하는 게 그분의 싸늘한 시체뿐이라면 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이스마엘 씨. 저를요? 아니요.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해보지 못한 우리를요. 듣고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것인지
실방자의 감정 상태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이든 대답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파우스트의 추론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처럼 명령 불복종과 단독 행동은 동서고금 즉결 처분의 대상이었습니다, 관리자님. 수감자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의 준하는 처벌은 향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드리고 싶군요. 저도 한때 몇몇 부하들을 이끌었던 입장으로서 관리자님의 심경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리자님? 10이라는 숫자가 어긋나는 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오랫동안 떠돌다 이곳에 왔습니다, 관리자님. 입사 계약서에 적혀있던 조건, 그 한 줄만 보고 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여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갈등, 더 나아가서 전우들의 이탈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각오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요소일 것입니다. 아, 물론 관리자님과는 언제나 함께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요란한 클럽 가본 사람? 뭐 굳이 우리 중에 고르자면은 당신 말고는 어울릴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편견이야. 우리 뒷골목에는 이렇게 화려한 술집은 거의 없었어.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잖아. 그치? 뭐 뒷골목에서 몰래 벌이는 파티 같은 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소녀가 매번 귀신같이 알아채서 잡아왔었지. 모르겠어, 단테? 입구에 경호원들이 있잖아. 몇 명에서 오셨죠? 두 명. 섭섭하네. 나 기억 안 나? 명단에도 올려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저것 봐, 저것 봐. 뭔가 쑥덕거리면서 물어보잖아. 자연스럽게 저걸 뚫어야 한다는 건데.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갈 만한 사람은? 뭐야? 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죽을래? 나라면 어느 정도는 칭찬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히스? 그런가? 뭐, 기다릴 게 버리게 되어서 아쉽지만 난 좀 더 피와 땀과 의리로 섞여있는 그런 조직 출신이라서 말이야. 아쉽지만 저런 삐까뻔쩍한 곳보다는 허름한 탁자에서 마시던 낡은 술집이 내겐 더 가까워. 나 음악과 함께 울려 퍼지는 비명들, 피범벅 벽지, 꺾여있는 관절로 춤을 추는. 아, 그런 거는 클럽이 아니야. 아, 역시 아무도 없는 건가? 가보았다. 다소 자주. 농담이지? 농담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군. 인생에서 즐길 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닐 무렵에 방문한 곳 중 하나일 뿐이다. 저 클럽의 절차를 관찰해보니 프라이빗 클럽으로 보인다. 프라이빗 클럽은 방문하기 전 입구에 서 있는 문지기들의 허가를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문지기들은 대체로 평균 이상의 덩치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무기 또한 소유하고 있다. 이들 사이를 무사히 지나가려면... 일반적인 클럽이라면 그게 맞는 말이겠지만... 이스?
이곳은 조직의 보스가 있는 공간.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입장하지 않는 방식도 있을 테고, 그 답도 조직원에게 있겠죠. 단순하지 않나요? 어떻게 오셨죠? 저는 저는 퀵헤그의 친구예요. 네가 뭐라고? 퀵헤그. 그 이름을 알고 있겠죠? 잠깐. 당신이 정말 퀵헤그의 친구라는 건가? 그렇다면요? 지금 어딨지? 보스께서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당신들 보스가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네요? 다시 한번 묻는다. 퀵헤그는? 우리 쌍갈고리가 향하는 중. 다시 말한다. 우리 쌍갈고리가. 아니요. 이 안에 조직의 보스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일 뿐이었죠. 대가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테니 가장 빠르고 확실하죠.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확인. 힘 조절이 적확한 한압이었어. 꼭 찢어진 톱같이 흐느적거리는구만. 메피가 배고파했어. 바람구멍을 내주지. 잘됐다. 그치? 깨달았나?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승객이 짝꿍 한 방 먹었어. 탈출 조치가 정리되었어. 힘 조절. 완벽한 한 방. 시원한.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다. 한바탕 해볼까? 그치? 맘. 메피가 배고파했어. 내가 눈에 새겨주지. 그치? 깨달았나? 힘 조절이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보자고. 바람구멍을 내주지. 별것도 아니네. 팔 하나 가져간다.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마음. 힘들군. 그러니 알아서 잘 피해야지.